안녕하십니까. 12시 뉴스입니다. 야권에서 대안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오전에 사퇴했습니다. 네,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첫 소식 박원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대선 출마설이 제기된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오전 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. 최 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며 거취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. 제가 좀 사임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. 민주당에선 오늘부터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7월 5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두 사람은 정권 재창출을 소명으로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는 30일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인데 출마 선언은 7월 1일 영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이낙연 전 대표는 내일쯤 후보 등록을 마치고 다음 달 5일쯤 출마 선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. 국민의힘 잠룡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X파일 논란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. 원희룡 제주지사가 윤석열이 타격을 입으면 자신한테 이익이 온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홍준표 의원을 저격하자 홍 의원은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다며 쟁점을 피해가는 건 비겁한 정치라고 맞받았습니다. 윤 전 총장은 어제 내일 출마 선언을 할 윤봉길 기념관을 찾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. SBS 박원경입니다.